안녕하세요. 티나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인어공주를 읽어드릴게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잠시 뒤 한 젊은 여인이 왕자에게 왔다. 여자는 아주 잠깐 동안 놀란 것 같았다. 이윽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렀다. 인어는 왕자가 의식을 되찾는 것을, 주위의 모두를 향해 웃음 짓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공주에게는 웃어 보이지 않았다. 왕자는 인어공주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공주는 몹시 속이 상했다. 사람들이 왕자를 그 커다란 건물로 이끌 때는 슬픈 마음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의 성으로 돌아갔다. 공주는 언제나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다. 하지만 지금 훨씬 더 말이 없이 생각에 잠겼다. 언니들은 물 위로 처음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지만 막내 공주는 조금도 말하려 들지 않았다. 며칠 후 공주는 그 왕자를 떠나보냈던 곳에 다시 가보았다. 정원에 잘 익어 추수를 마친 과일을 보고 높은 산에 눈이 녹는 것도 보았지만 그 왕자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떠날 때보다 더 마음이 슬펐다. 작은 정원에 앉아서 왕자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대리석 동상을 감싸안는 것이 공주에게는 하나의 위안이었다. 공주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의 비밀을 첫째 언니에게 들려주었다. 즉시 다른 언니들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몇 인어들도 알게 되었다. 그 중 한 인어가 그 왕자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 친구도 배 위에서 왕자의 축하 파티를 보았다. 그 남자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왕궁에 사는지도 알았다. 언니 공주들이 말했다. 어서 막내야. 서로 팔짱을 끼고 길게 한 줄로 서서 물 위로 올라가서 왕자의 성에 있다는 곳 바로 앞으로 갔다. 거대한 대리석 계단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색 돌로 지은 성이 있었는데 계단 하나는 아래 바다로 이어졌다. 금박을 입힌 거대한 돔이 지붕 위에 솟아있고 건물 주위 기둥 사이로 실물과 똑같아 보이는 대리석 동상이 있었다. 이제 인어공주는 왕자가 어디에 사는지 알았기에 여러 날 저녁, 여러 날 밤, 그곳 바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화려한 대리석 발코니가 바다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운 좁은 시내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앉아서 그 왕자를 지켜보았다. 왕자는 달빛 속에서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다. 왕자가 음악이 흐르고 깃발이 흩날리는 멋진 배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공주는 보았다. 바람이 불어 공주의 은빛 꼬리 위로 불면 꼭 백조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것처럼 보였다. 바다로 나가는 낚시꾼들이 왕자가 얼마나 착한지 말하는 것도 들었다. 그 말을 들으니 왕자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이란 걸 생각하며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가슴에 기댔던 왕자의 머리가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왕자에게 입을 맞추었을 때 얼마나 감미로웠는지 떠올렸다. 하지만 왕자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인어공주는 인간이 좋아졌다. 그리고 점점 더 인간들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인간 세상은 인어 세상보다 더 넓은 것 같았다. 인간들은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다닐 수도 있고 구름이 높은 산을 오를 수도 있었다. 인어공주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언니들은 막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전부 다 대답을 해주진 못했다. 그래서 물 위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인어공주가 물었다. 인간은 물에 빠져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사나요? 우리가 여기 아래 바다에서 죽는 것처럼 인간들은 죽지 않나요? 노부인 여왕이 대답했다. 죽지, 인간들도 죽어. 인간의 수명은 우리보다 훨씬 짧아. 우리는 300살까지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수명을 다할 때 우리는 그저 바다의 거품으로 변하지. 그래서 무덤이 없어. 우리는 불멸의 영혼이 없거든.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단다. 반대로 인간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단다. 육체가 흙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이어지는 영혼은 저위 반짝이는 별로 올라간단다. 우리가 육지를 보기 위해 물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들은 미지의 아름다운 곳으로 올라간단다. 우리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어공주는 애석해하며 물었다. 왜 우리는 불멸의 영혼을 받지 못했어요? 단 하루라도 인간이 될 수 있다면, 나중에 그 천사의 왕국에서 함께할 수 있다면 내 300년을 기꺼이 포기할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저기 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내고 훨씬 더 잘 살고 있어. 그러면 나도 죽어서 바다의 거품처럼 둥둥 떠다녀야 해요. 음악과 같은 파도를 듣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꽃, 붉은 태양을 보지도 못하고요. 불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없어. 인간이 너를 무척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 부모보다 더 큰 의미라면 그 남자의 생각과 심장이 모두 너와 하나가 되어서 영혼을 약속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네 몸으로 스며들어갈 거야. 그러면 너는 인간의 행복을 함께할 거야. 그 사람은 너에게 영혼을 주어도 자기 것은 간직하지.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기 바다에서 그렇게나 아름다운 네 지느러미를 땅에서는 흉측하다고 여긴단다. 너한테는 사람들이 다리라고 부르는 어색한 소품이 있어야 돼. 인어공주는 한숨을 푹 내쉬며 자기 지느러미를 불만스럽게 쳐다보았다.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기운 내자. 우리가 살 300년 내내 펄펄 뛰어다니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평화롭게 쉬게 될 거란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궁중 무도회를 열 거란다. 무도회는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여느 무도회보다 훨씬 더 화려한 행사였다. 거대한 연회장의 벽과 천정은 큼지막한 투명 유리로 만들었다.
장미처럼 붉고 짙은 풀잎, 거대한 조개 수백 개가 파란 불꽃을 품고 한 줄로 양옆에 나란히 서서 무도회장 전체와 벽을 아주 선명하게 비추어서 바닷속이 꽤나 밝았다. 무도회장 바닥으로 거대한 물줄기가 흘렀다. 그 위로 인어들이 매혹적인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그렇게나 아름다운 목소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막내 공주는 다른 누구보다 감미롭게 노래를 불러서 모두가 감탄에 마지 않았다. 한순간 막내 공주는 자신의 목소리가 바다에서든 땅에서든 누구보다 사랑스러웠기에 행복했다. 하지만 곧 물 위 세상에 대해 생각했다. 그 매력적인 왕자, 그리고 왕자처럼 불멸의 영혼이 없다는 슬픔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아버지의 성을 몰래 빠져나와 자신의 그 작은 꽃밭에 처량하게 앉아 있었다. 문득 바다를 통해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공주는 생각했다. 저건 분명 왕자가 배를 타고 나간다는 뜻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왕자. 내가 오매불망 생각하는 왕자. 내 평생의 행복을 기꺼이 맡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불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하겠어. 언니들이 여기 아빠의 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이 지금까지 내내 두려워했던 바다 마녀를 찾아가겠어. 어쩌면 마녀가 내게 어떤 조언을 해주며 도와줄 거야. 인어 공주는 꽃밭에서 나와 마녀의 집 근처 우르렁거리는 소용돌이를 향했다.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었다. 마녀의 집으로 가려면 소용돌이를 뚫고 가야 했다. 그러고 나서 펄펄 끓는 꽤 길게 이어진 진창길이 있었다. 거기 넘어 마녀의 집은 기괴한 숲 한가운데 있었다. 인어공주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숲 끝자락에서 멈추었다. 두려움에 심장이 쿵쾅거려서 거의 되돌아올 뻔했지만 왕자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영혼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었다. 긴 머리채를 묶고 두 팔을 앞으로 모으고는 물고기처럼 잽싸게 빠져나갔다. 배의 부품, 어부들의 괴짝, 육지 동물의 해골도 떨어져 내렸지만 가장 으스스한 풍경은 무엇보다도 붙잡혀 목이 졸린 어린 인어였다. 공주는 숲속 진흙투성이 넓은 빈터에 도착하니 거기에 바다 마녀가 앉아서 우리가 카나리아 새에게 설탕을 먹이듯 두꺼비 한 마리를 시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라고 시켰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지. 넌 아주 어리석구나. 하지만 네 뜻대로 그대로 될 거야. 자랑스러운 공주, 넌 슬픔도 얻게 될 거다. 너는 지느러미 꼬리를 없애고 그 대신에 그 물건 두 개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그 젊은 왕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과 더불어 불멸의 영혼을 얻고 싶어 해. 마녀가 이어 말했다. 제때에 잘 왔어. 태양이 내일 떠오르고 나면 난 1년 내내 너를 도와줄 수가 없거든. 내가 한번 먹을 약을 만들어주지. 해가 뜨기 전에 그걸 가지고 물가로 헤엄쳐 가야 해. 마른 땅에 앉아서 그걸 다 마셔. 그러면 네 꼬리가 둘로 갈라지면서 쪼그라들 거야. 예리한 칼로 콕콕 찔러대는 느낌이 들 거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지금껏 본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말할 거란다. 사뿐히 걷는 네 발걸음은 어느 무용수도 따라올 수가 없거든. 하지만
네가 발을 움직일 때마다 너는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피가 철철 흐르는 느낌이 들 거야. 기꺼이 너를 도와주지. 그런데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어?